3개월 만에 안녕하세요. 머리 자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네. 머리 안 자르고 저기 3개월 동안 기른 거예요? 머리를 일단 안 감았어요. 왜 안 감았어요? 머리 왜 안 감았냐면 있는 그대로 내추럴로 만나려고.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어, 아니 왜 왜요?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신기해서. 뭐가 신기해요? 생긴 게. 내가 왜 더 이상해졌어? 아니 지금 못 본 사이에 살도 갑자기 불었고 머리도 갑자기 떡져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와 있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머리를 말했어. 저는 그냥 내추럴한 머리 해달라 했는데 본인이 말해주세요. 저 오늘 어떤 머리 해줄 건지 말해주세요. 내추럴. 저 정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번에 만났을 때는 그래도 여기 구렛나루 아래쪽에 살이 없었거든. 이번에 살이 생겼잖아. 앞으로 다이어트 할 계획이 있어요 혹시? 다이어트 할 계획은 뭐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럼 다이어트 한다며 이러면서 나한테 개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계획은 없어. 아 오케이, 계획 없는 걸로? 예. 아니 나 그러면은 나 하고 싶은 머리 있어. BY 머리 갑시다. 네? BY 머리. 짧은 머리인데? 어. 아니 나 다운펌 해준다 했어. 나 BY 머리 한번 해보려고. 예쁜 머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BY 머리 해준다는 거 아니야 다운펌이?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 머리 어때? BY 말고 비만이 아니면 진짜 이태원 프리덤의 박세로이. 일단은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아니 웃기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내 구렛나루 보고 애들이 자꾸 지읒지읒 털 같대. 족 같아 진짜. 아니, 그래서 나 여기 다 밀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진지한데 남들이 볼 때는 이미 웃기니까 그게 귀엽긴 한데 예쁜 머리는 아니에요. 잘 어울리진 않아. 아니야 나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로. 전문가가 안 어울린다니까? 아니 그럼 얼른 뭔 머리 하려 했어? 저 인터넷 쳐봐봐 여기. 여기에 없지. 이런 몽타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 몽타주라고 하면 어떻게 얼굴이라 해야지. 내가 범죄자야. 어? 아니, 내가 범죄자야! 그럼 뭐라고 해 지금 범죄자만큼 이렇게 살쪘는데. 범죄자니 다 살쪘어. 아 진짜. 여기다 감스트를 치자. 그래서 감스트가 가장. 와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진짜? SNS에서 봤는데 방송인 중에 얼굴 변청사가 가장 뚜렷한 사람이 당신이래. 어 나 맞아. 나 그래가지고 최근에 오랜만에 TV에서 제휴약권 거절했어. 아니 얼굴이 이렇게 막힌 사람이 처음이라고. 이걸로 저 그거 하나 만들고 싶다 프로그램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랬어. 예쁜 머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머리를 좀 감고 와요. 머리 감겨주세요. 여기서 감겨줄게요. 예. 내가 감겨줄 테니까 예. 샴푸만 가져와요 수건이랑. 와 근데 넓어지니까 너무 좋다.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요? 드래곤볼 첫사연포? 드래곤볼 좋아해? 난 드래곤볼 광팬이야. 드래곤볼 슈퍼 봤어요? 그건 보는 거 아니지. 왜 드래곤볼 슈퍼를 왜 안 봐? 비루스가 누군지 알아? 비루스는 신이죠. 파괴왕이잖아. 정확히 안 해? 아니 내가 드래곤볼 저 피규어 하나 선물해야겠네. 진짜? 어. 어 그럼 나 신으로 보시지 당신을. 드래곤볼 자 눈 감고 계세요. 눈 감고 앉아. 딴딴딴딴딴딴딴딴다. 아니 뭐해? 야 이거 40만원짜리야. 아나눈떠. 아 마인부가 좋긴 한데. 마인부인데 이게 물감으로 색칠한 마인부. 딴딴딴딴딴딴. 아니 이거 말고 진짜 말고 내가 나중에 한 30만원짜리 선물해줄게. 진짜 약속이야.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잘생겨졌는데 여자친구 생겼네. 운동했나? 어제도 했어 윤리형이. 상체만 한번 벗어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겸손해야 된대 윤리형. 아 그래요? 네. 윤리에서 형님 결혼식 때 봅시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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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고 막. 43%. 야, 시원하고만. 삼겹살 워터 웨이징 하지 마라, 준우야, 정준우야. 삼겹살 워터 웨이징이란 이 자식아. 머리 얼마나 안 감았어요? 머리 안 감았냐고? 하루 동안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 거 아시죠? 머리에 물이 묻고 제 손에 기름이 묻었는데. 아 진짜로? 빨리 이걸 정화시키고 싶어요. 나 근데 지금 딱 옛날에 송영길 씨 닮았는데 개그 콘서트. 밑에 저 한번 숙여주시고. 머리 감을 거니까 더. 살이 얼마나 쪘으면 고개도 안 숙여져요. 고개는 숙여져. 개운해 어우 개운합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항상 샤워했을 때 예 이렇게 가지고 놀잖아요. 비달 아! 비와이 머리 미리 보여줄게. 어떻게 안 돼? 해봐 비와이 머리.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정면 봐주세요 한번. 아니 왜 갑시다 한번 갑시다. 알았어요. 어우 시원하네. 다녀오세요.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만 자르는 게 아니라 야 콩타코 앉아 있어 빨리. 얘도 머리 자릅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오늘 머리 자르려고 왔습니다. 너 몇 개월 만에 자르지? 자, 4개월 만에 자릅니다. 자, 저 머리 감고 올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쁘게 합시다, 우리. 아니,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예쁘게도 하고 다음에 내가 또 올 테니까 그때 비와이 해요, 그러면은. 비만이로 가자. 아! 비만이로 가자. 이 예쁜 머리죠. 나 아니,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야, 탱구야. 비포 가자. 안경 벗어야지, 안경 벗어야지. 진짜. 조명 보시고. 하나, 둘, 셋. 나 잠깐만, 나 좋은 생각 떠올랐어. 한 번만 초상권 빌릴게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썸네일로 쓸래. 썸네일로 쓴다고? 네, 아, 갖고 싶다. 그 사진 갖고 싶다. 아니요. 갖고 싶다. 그때 비절개 했었나? 예, 머리 심을 때. 아, 다행이다. 아, 절개 했었어, 절개를. 절개한 부분이 잠깐만. 중간에. 여기 야구공 그 재봉틀이 있어요. 아, 예. 아, 재봉틀이 아니라 하여튼 그 흉터가 있습니다. 예. 아, 박세로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게 이태원 프리덤 그거잖아. 밥세공기. 밥세공기. 아, 근데 우리 아이돌 할 건데 괜찮아, 인지가? 아이돌. 그러니까 저희 강컴퍼니가 이제 아이돌을 준비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라이징선 같은. 왜 세상을 가로막는지! 막 이런 느낌. 그런 걸로 이제. 목표는 케이블 음악 방송 나가기. 진짜 짧아요. 이마 가려지 직전이야. 아니, 괜찮아. 귀여워. BY를 합시다. BY. 귀여워. 아니, 여기 독주머니가 나온다니까. 오히려 이상하면 내가 이제 살을 봐줘봐. 잠깐만. 살 빼겠지. 앞머리도 휘네. 나 이제 몰라, 잘랐어. 아, 존나 아파 진짜. 와, 대박.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추사람. 아니. 하이. 지금. 아, 이렇게 냅두면 안 돼요? 존나게. 아니, 귀엽까지 하실래요?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차라리 웃길 거면 이렇게 웃겨요, 귀엽게. 마무리 하시죠, 진짜로. 여기서? 네, 진짜 마무리 하세요. 저기. 네. 절로 꺼져, 빨리. 여기 앉으세요. 꺼져, 진짜로? 정말 킹받으니까 저기 뒤에 앉으세요. 예. 네, 킹받은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아, 진짜 뻥한 치고 괜찮아서 그래. 진짜로? 네, 진짜 뻥한 치고.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존나 귀여워. 아, 내 진짜 이미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귀여워지네, 진짜.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맞아요? 예? 아니, 저 이발 구경하러 왔어요. 아, 예. 구경하세요. 편히 구경하세요. 편히 구경하세요. 예, 놀라신 것 같은데. 뭐라고? 감스 머리 죽은 차붐이냐고? 맞네요. 아, 나 뭔 머리가 있는데. 차범근 선생님 죽음 시절 머리네. 아저씨 누구시냐니까요? 아, 누구세요? 저 옆집이 구경. 야, 너 머리 이거 3년째 안 잘랐어? 이 머리 스타일을 3년째 고수하고. 이 머리 스타일 3년째 있다고? 네. 아니면 김인호 머리, 김인호님 머리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상한 호스트 하고 싶어요. 아니, 김인중 머리 하기 전에 조용히 해. 김인중 머리 어디? 아, 인호님은 잘생겼잖아. 아우 씨. 저기 자리 체인지. 아니 본인은 앉아있고 당신 이쪽으로. 아, 나는 다 나가 이쪽으로? 예, 난 이쪽. 어우, 양쪽에서 봐도 웃기네. 아니, 근데 나 여기만 좀 이렇게 그거 해 줄 수 없나? 이거? 구레나루가 내가 해마처럼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야. 맞아. 그 겨털처럼. 아, 겨털은 아니고. 와, 이거 정말 사이다다. 와, 보는 사람이 다 시원할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봐. 오, 잘한다. 아니, 한 대 다시 했어. 망칠까봐. 일부러 또 장난으로 하면 안 되지. 머리는 장난하면 안 돼, 진짜. 장난하셨잖아요. 무슨 장난이요? 여기 장난하셨잖아요. 진지하게 잘랐다가 이렇게 귀여워진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좀 잘 자른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나 죽음 잡은 머리. 약간 제2의 인생머리. 인생머리 그 분홍색 꽁지머리긴 한데. 저게 인생머리지, 솔직히. 저게 맞긴 해. 저게 레전드지. 이걸로도 사진 찍어서 여기 하나 더 걸어놔요. 레버쿠션 어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인생하죠. 약간 피파처럼 해서 찍어가지고. 맨투맨 자주 입어요? 맨투맨 자주 입죠. 오케이. 그 맨투맨이랑 셔츠 입었을 때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잘라볼게요. 오, 좋아요. 인지기 머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리나요?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데? 머리도 대바지 해야지! 대바지? 한번 넣어봐봐요. 대바지 하라고? 한 번만 대바지 해주시면 안 돼요? 하지마! 뒤돌아서 해줘. 아! 이거? 이걸 해달라고? 아니, 동네 바보 아니야, 이게. 아니, 근데 BY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럼 하고 싶으면 해요. 해야지. 아니, 왜냐면 이걸로 웃음 한번 줬잖아. 이것도 일주일밖에 안 가네요, 봤대. 오히려 더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도 있어. 한번 해봐. 카메라. 한다고요! 한다고요! 실패. 이거, 아, 이거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들 화나요. 안 돼요.
진짜 하고 싶다면 못 말리지. 못 말리지. 나는 이제 두피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권장하진 않아요. 자, 엄지손가락, 엄지 머리라고 하잖아요. 저거 비와이 머리를. 저런 머리는 어떤 얼굴형이 어울려요? 이런 동그란 얼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엄지 발가락. 남들 하면 이제 엄지 손가락인데 나는 엄지 발가락. 아니 근데 지금 아이비 머리 너무 열받는데 옛날에. 썸머리들! 어, 너무 열받는데? 하나만 짤 하나만 만들면 안 돼요? 바나나 먹을 사람! 그만해 임마. 그만해 임마 씨. 야, 이 35살인데 적당히 하지. 아 어제 먹었어 임마. 싸가지 엄 새끼가. 저 자를게요. 이렇게 오. 하얘지는 거야. 괜찮아요? 이거는 홍금보인데? 홍금보이지라. 아니 귀여운데요? 아니 진짜 홍금보. 아, 귀여워요. 아니 진짜 홍금보잖아 이거는. 그대로 앞쪽으로 좀 숙여주세요. 숙여달라고. 아, 숙여주세요. 애는 착해요.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금방 성장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애는 착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야야야 너 학력 어디야? 나를 디스해? 너 학력 어디야? 아 저는 이제 중앙대 대학원. 오, 대학원이요?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저는 대재라서 대학교 재적이라. 와 나 진짜 중학교 말 안 듣는 아들 닮았네. 지금도 말 진짜 안 들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 그렇지. 오. 너무 잘 참았어요. 너무 잘 참아요 우리 애기. 자 오케이 굿. 말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숨 쉬어도 돼요. 23년도 제일 유행할 남자 머리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감스 머리. 슬리컷이라고 요즘에 뜨고 있는 머리인데 약간 수분감 있는 거. 그 머리네. 그 저 더 글로리 전재준 머리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모르면서 제가 그 깝치지 좀 마세요. 제가 깝 좀 안 칠게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얘기 알았죠?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죠. 봤어 봤어요. 삐졌어요? 안 삐졌어 안 삐졌어. 기침했어 기침. 같은데? 아니 아이 지금 하지 마. 35살인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야, 여러분들 남북 정상회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저 김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컷 이름이 어퍼컷이라고 이게? 아니 아니 내가 뒤에서 어퍼컷 해가지고. 아난 컷 이름이 어퍼컷이라고. 저희 랩도 하거든요. 나 최근에 봤던 랩 있어. 빅맥송. 아 지금 봐도 존나 웃겨 진짜. 주문 좀 하겠습니다. 렛츠고! 참깨빵이 예 순세고기 패티주장 치즈 피클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딴딴따란딴. 행사 종료됐어요? 그럼 맥 아침으로 주세요. 끝났어요? 하고 고개 까딱하는 게 있거든? 그게 존나 킹받아. 그리고 저 뭐 아침 모닝 달라 했나? 내가 근데 진짜... 나 궁금한 게 그 네. 안경 뭐예요? 아 이거잖아. 어 있네 여기? 이게 원목렌즈여서 그럴까? 잠깐만. 우와 나 이거 실제로 보고. 아니 그게 이거잖아. 원목렌즈인지 저 천목렌즈인지. 일로 볼게요 한 번만 고개 한번 돌아봅시다. 오케이. 미안해요. 너무 세게 했다.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아 나 그리고 오늘 부탁할 게 있어. 경기 봤는데 제발 앉아서 오줌 좀 싸 제발. 내가 안 했어. 탱구라니까. 탱구가 거의 뭐 서드다시시 오줌 싸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단발이구나. 상대가 존나 그 튀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키가 190이니까. 자 이제 나는 시발 이러면서. 아니 왜? 아, 진짜 미용사한테 진짜 직업이 대단하다.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왜? 대단하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그런 씬인데. 아니 나 그래서 내가 진짜 존나 열받는 게 부천 저기 북부역에 나 머리 자르는데 갈 때마다 웃어가지고 나 기분 나빴다니까 계속. 아직까지 7년째 열받아 지금. 알았어. 7년 지났는데. 미안해. 자 안 웃을게. 나 보고. 어떻게 참아 그거. 나를 봐봐요. 아, 잘생겼네. 아니 머리 자르니까 혼났네. 존나 열받았어. 근데 커튼 이지랄하면서. 근데 저기 언제 합류되셨어요? 아 저요? 얼마 안 됐습니다. 감스 필포든 머리라고? 오 15지네. 은퇴하고 살찐 필포든. 어. 다음 번 꼭 해야겠어요 진짜? 여기 닿는 거예요 약이? 근데 막 상처 입고 이렇진 않은데. 괜찮으려나? 못할 괜찮으려나? 나는 저기 머리 하는 사람으로서 당장 하는 것보다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늘도 머리를 안 감았는데 어차피 이쁜 거 하루야. 아
부가하려고 두피를 그 희생시키는 거는 아 맞네. 아깝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까 머리 이렇게 올리더구만. 흉가도 같이 갔잖아요. 아 그때 저기 발 다쳐가지고 그때 방송 끝나고 이제 말이 되니까 쩔뚝쩔뚝거렸잖아. 진짜 그랬어. 어 방송 진짜 아파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 더 웃긴 거 방송 재밌었다고 기뻐하는 게 더 웃겼어. 아 그 쩔뚝쩔뚝거리는 그 김밥 천국 가면서 아 아 갑머지. 아. 아, 어때요? 제가 기 살려주니까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죠. 너무 좋지. 아니 살다 살다 중국 쇼미더머니 1차 탈락한 사람 닮았다는 뭔 말이야 도대체. 몰라도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킬링 포인트야. 그 약간 좀 믿을 수 없겠지만 정혜인 씨 머리예요. 아 진짜로? 네. 아 맞네. 진짜요? 정혜인 씨 저 정혜인 씨. 오 깔끔해졌네. 오 멋있다. 금강연화였고요 여러분들. 금강연화는 구독 좀 부탁드리고 로웨즈 먼데이 인천 논현에 있습니다 여러분. 와.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아직 방송 끌 거예요? 이거 줄까 이거? 이거 내가 일본에서 직접 산 거야. 우와! 아, 이걸 준다고? 감스트 사인해서 줘. 이거 비싸. 직접 봐봐. 일본에서 산 거야 이거. 아니 진짜 이걸 준다고요? 이거 얘 베지토도 같이 있어. 둘 다 있어. 다 있어. 잘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So easy. 안녕히 가세요.